유가족들이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올해 할로윈 축제를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인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인파 관리는 등한시됐습니다.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매뉴얼이 있었지만 용산구청 역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대책조차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사 당일 시민들은 수차례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재난안전관리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첫 신고가 들어온 건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 사람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올 보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도 통제 안 해요. 이거 경찰이 좀 서서 통제해서 빼고 인부를 좀 뺀 다음에 그다음에 안으로 저기 들어오게 해줘야죠. 아 미쳤다. 미쳤다. 이거 사고 나겠는데? 여기 위에. 와 엄청나. 인파가. 밤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인파 관련 112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압사 위기를 경고하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골목길 통제는 없었습니다. 이태원 대로변을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을 보면 참사 1시간 전에도 차도 확보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용산경찰서 112 무전망에는 차로에 나와 있는 인파들을 인도로 올리라는 지시만 이어졌습니다. 결국 10시 15분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차량과 인파 때문에 도로가 마비돼 구조 활동은 늦어졌습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에 13만 명이 모였지만 인파를 통제하는 경비 기동대는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배치된 경찰의 절반 이상은 마약 단속 등을 위한 사복 경찰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태원 이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그거는 경찰 소관이죠. 이거를 자꾸 속지 말라고. 책임 추궁이 경찰에 집중되는 모습. 특별수사본부는 당시 용산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윗선이 아닌 경찰과 소방의 일선 실무 책임자들만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소방공무원 노조는 재난안전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장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그를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보다도 늦게 인지를 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전체적인 재난에 대해서 조율하고 조정해야 되는 권한을 해태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막을 수 있는 참사였었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 예방 이전의 단계에서 왜 그게 평소처럼 관리되지 못했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발한 취지도 아마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행안부 장관은 법상으로 진짜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모든 총책임자거든요. 권한자이기도 하면서 책임자예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뭐 국가재난안전관리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제정하고 운용할 책임 같은 걸 가지고 있고요. 상시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잘 돌아가는지 점검을 하고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평상시 아무런 대비 안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국은 또 행안부 장관이 그럼 뭐 했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사 다음 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이 장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라는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을 빚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확한 진상 규명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직이 내려와서 자연인으로서 수사를 받는 게 맞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수사를 들어가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한계가 있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이 과정에서 해안부 이상민 해안부 장관에 대한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적절한 책임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일종의 미래에 대한 재난 책임에 대해서 면집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상징적인 책임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보다 보고 늦게 받으신 거 입장이랑 먼저 이용해야 되겠다. 네. 계속된 질문에 답을 피하던 이 장관. 지금은 그런 것보다 이제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고인들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대통령실 사퇴 의사 밝히셨네요. 네. 사퇴 의사. 네. 일동 묵념.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참사 대응 실패한 책임. 그리고 행안부 장관으로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관직에서 물러날 생각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참사 33일 만에 유가족과 상의 없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해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참사 수습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12구 참사에 대한 기사를 7차례 썼던 라파엘 라시드 기자. 한국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here is no doubt in my mind that the responsibility does lie in systematic failures on a state level. The government is doing whatever it takes not to take any responsibility whatsoever, and I think it's quite regrettable. I think we're seeing a level of shamelessness and selfishness on a state level of these systematic failures. 유가족들이 지금 경험하시는 거는 나는 이런 참사를 겪어도 내버려질 수 있는 인간이다라는 처참함을 느끼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 참사의 회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국가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책임 있는 사람을 충분히 처벌하지 않은 것, 국가가 사과를 하지 않은 것, 이게 이제 참사 생존자분들의 후유증을 장기화시키는 위험 요인이죠. 12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공개 발언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저 거기 집들이는 참석을 하시고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일입니까? 너무 미안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안이 억울하게 죽어 우리 아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에선 국정조사 위원들이 모두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 발목을 잡고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정권 흔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이 다 덮어씌우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당초 합의했던 국정조사기간 45일 중 절반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어제서야 야당 위원들만으로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갔는지 그거 조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안 해주죠? 나 너무 상식밖에 일 아닌가요, 이거? 근데 우리 애들을 어떻게 잊어요? 희생자 중엔 40대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아빠의 죽음을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돌아가신 거냐고 물어봤나 봐요. 아,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국가가 부재해서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정말 묻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직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엄마는 너가 있어 행복했고 어려운 시간들도 이겨낼 수 있었다. 넌 살아서도 죽어서도 자랑스러운 나의 아들이다. 저희 유가족 중에 세월호에서 친척분을 잃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자식을 잃었어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애들 자리에, 제 자리에 누구든지 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막아야 되잖아요. 그거 막아야 됩니다. 송채림님 기억하겠습니다. 12구 참사 희생자들의 사진과 이름입니다. 떠나간 아이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며 유가족들이 직접 전해준 사진들인데요. 간호사, 디자이너, 세계여행, 158명 저마다 꿈을 안고 살아가던 소중한 삶이었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미룬 채 벌써 50일이 지났습니다. 축제에 갔던 아이들이 왜 살아 돌아오지 못했는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유족들은 묻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PD수첩에서는 1,100여 채의 빌라를 사들이고 지난 10월에 사망한 김모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